조재호 선수가 원래 바로바로 엎드리는 스타일인데 네. 오늘은 좀서 있습니다. 횡단으로 치러 가는 것 같아요. 오, 바운드였네요. 와, 와, 네. 조재호 고민 끝에 해결을 했습니다. 아, 지금 이 넓은 바운드 시도는 네. 일목적구 움직임을 저희가 봐야 돼요. 이렇게 또 와, 충돌의 위험도 있고. 정말 네, 쉽지 과감한 않은, 시도를 했네요. 네. 아, 사실 이렇게 넓은 형태의 바운드 시도는 자주 나오지 않는데, 조재호 선수가 또 멋진 네. 그림을 만들어냈어요. 다시 생각을 해보네요. 그렇죠. 이제 플러스 형태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득점이 보장이 되는 그런 시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 바꿨습니다. 노란 공을 직접 맞추는 시도인가요? 오우. 쿠션을 와, 지금 노렸어요. 넣어치기가, 예. 네, 또 그린 같은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오, 저 빨간 공 붙어 있는 공을, 네. 네, 정확하게 지금 파고 들어가는 득점이 됐어요. 정말 조재호 선수 회심의 샷이었는데. 네, 마지막 순간에 와. 정말 선택도 너무 네. 좋았고요. 거기에 또 그린 같은 득점. 목적구들이 가깝게 배치가 돼 있긴 한데, 지금은. 와, 이 공을 또 뱅크샷으로. 자, 오, 오, 네. 들어갔어요. 자, 마요르 선수에게 기회가 더올 것인지. 지금 이 걸어치는 또 뱅크샷은. 예. 네, 정말 기가 막히네요. 저 노란 공이 횡단을 하면서 우선 충돌이 나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엔 또 도움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치 포인트. 자, 옆돌리기로 이제 마무리. 자, 여기서 짧은 각이 조재호 성공합니다. 됐습니다. 네. 네. 자, 뭐 역시 조재호 선수답게 2, 3세트 또안 좋았던 분위기를 반전시키면서 3대 0 완승을 거두네요. 네. 정말 첫 세트가 어떻게 보면 두 선수에게 가장 힘들었던, 네, 네. 늪이었거든요, 정말. 그렇죠. 에너지를 뭐반 이상 쏟을 정도의 굉장히 힘든 세트였다면, 두 세트는 또 조재호 선수가, 네, 아주 뭐 자신의 플레이를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뭐 3세트 또 집중력이 돋보였던 조재호 네, 선수인데요. 운도 좀 있었지만 조재호 선수가 조심스럽게 사실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이, 그렇죠. 네, 뭐 올라가기 위해선 저런 모습이 또 나와야 되고요. 네. 예.